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생각난 건데요. 제가 작년 여름에 그 CJNM 쪽에서 그더 지니어스 시즌 3그 일반인 그 출연자들을 그 한번 오디션을 했어요. 그때 제가 그 1차 서류 통과하고 2차 이제 면접을 한번 봤거든요. 그 상암동에 있는 그 CJNM에서 그때 저도 이제 면접을 보긴 했는데 사실 그 다음 단계까지 못 올라갔어요. 못 올라갔는데 저도 그런 거 한번 나가보고는 싶었어. 더 지니어스가 사실 약간 좀 머리 되게 많이 굴려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. 엄청 머리 아픈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뭐 지적인 연예인들이나 뭐좀 프로게이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데 모르겠어. 저도 그더 지니어스 만약에 거기서 선발이 됐으면 글쎄요. 지금보다는 조금 더좀더더 빠르게 그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었겠죠. 그래서 좀 근데 아쉽긴 했어요. 그 거의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후회는 없고, 그래도 나름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 놓쳤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. 이번에 시즌 4 때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. 아, 있었으면 또 해볼걸. 뭐, 그랬다고.